아, 그냥 같은 게 두 개예요. 다 잡아 빼지 말고 사오나. 아, 제가 또 연예인 스케줄,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바로 여러분들과 피규어 리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면은 의상이 벌써 유니폼을 입고 있죠. 코웨이 홈케어 닥터 제가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2년째 벌써 하고 있고 거의 반은 홈케어 닥터 직원입니다. 연도대상 시상식을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하는 행사, 큰 행사인데 이 소득이 꽤나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한참 모집 중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고 한 만큼 소득도 또 되고 스케줄 조정도 가능하니까 괜찮은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하려고 또 준비를 했느냐, 제가 예전에 킹아츠 헐크버스터 배틀 데미지 버전 아주 짧게 클립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신기하셔서 구입했습니다. 중고 나라에서 128만원짜리를 90만원에 주고 직거래로 가져왔습니다. 킹아츠 헐크버스터 배틀 데미지 버전 되겠습니다. 짜자잔. 제가 오늘 상추들 많이 만났거든요. 홈케어 닥터분들 중에도 꽤 많더라고요. 보고 계시죠? 약속 지켰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란색 여기 하나 들어있잖아요. 요거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헐크와 싸울 때 데미지를 입고 이 팔을 쭉 뽑아내고 베로니카에게 새로운 팔을 받게 되죠. Veronica, give me a hand. 제가 킹아츠 헐크버스터를 하토 헐크버스터와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거의 1년 7개월 비슷한 듯 다르고요. 엄연히 엄청난 가격 차이까지도 있습니다. 그 킹아츠 헐크버스터가 60만원 후반대, 70만원대였다면 요 녀석은 120만원대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역 쪽에서 직거래를 했거든요. 저한테 판매하시는 분도 구독자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제 리뷰합니다. 너무 착하셔가지고 또 리뷰 용도라고 하니까 더 잘해주신 것 같아요. 할인까지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영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얘는 뭐 따로 스탠드는 없어요. 제가 굉장히 초창기에 사기도 했고 또 굉장히 초창기에 리뷰했던 킹아츠 일반 헐크버스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고 나니까 현타가 좀 오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려고. 나중에 여기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면은 다 구경만 하고 갖고 놀 건 없어. 이거라도 한번 열었다 닫았다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큰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손상을 입은 듯한 느낌이 있고 특히 이쪽 팔이 많이 까졌어요. 끈도 막 끊어져 있고 어디 뜯겨나간 듯한 이런 느낌들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녀석입니다. 이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긴 하지만 뜯겨나간 이런 부분들 굉장히 표현을 잘해줬고 왼쪽 어깨 쪽 부분들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체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냥 일반 버전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른쪽 팔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여기 앞가슴 파츠에 이런 웨더링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네요. 얼굴에 이런 데미지들도 굉장히 좋고요. 뒤쪽은 그래도 조금 멀쩡한 편입니다. 살짝 까진 느낌 빼고는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핫토이의 이런 데미지 버전은 굉장히 좀 세련됐는데 킹아츠는 이런 웨더링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절 가동이 핫토이 헐크버스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자유도는 높습니다. 팔꿈치도 네, 이 정도 구부려지고요. 올라가는 것도 생각보다 하체도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의 움직임, 뒤쪽으로 움직임, 구부림이 잠시만요. 관절을 좀 벌렸을 때 라이트를 넣을 수 있는 안쪽이 좀 보입니다. 굳이 많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걸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얘를 그래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또 오랜만에 꺼내봅니다. 킹아츠 일반 헐크버스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너무 똑같죠? 사실 뭐... 이럴 때마다 현타가 옵니다. 키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게 두 개예요. 팔만 좀 다르구나. 그리고 사면은 그래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반짝이는 헐크버스터. 요거는 앞가슴이 고정돼 있는 반면에 요 녀석은 여기에 자동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쏙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요 녀석은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눌러주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 버튼이 생략돼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전선들이 다 조금씩 숨어 있어요. 자동 개폐가 되기 때문이죠. 그에 반면에 이 녀석은 아니 이렇게 비어 있죠. 이 녀석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열리고 빠지고
빠지고 열어서 빼주고 얘도 빼주고 얘도 빠지고 이 안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고 킹아츠 9분의 1 스케일의 마크 43이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헐크버스터라면 이 녀석은 빠지지 않습니다. 열리거나 하는 걸 손으로는 못해요. 리모컨으로 조정을 합니다. 리모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O자가 보이시잖아요. O자가 이렇게 버튼처럼 보일 겁니다. 요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눌러주면 기믹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왼쪽을 누르면 Nope. 야, 왜 그래? 전원을 켜야 되나? 자, 이게 뭐 어디 설명서... 설명서도 어떻게 해? 또 어디서 키는 거야? 다 잡아 빼지 말고 사오나?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가 열리는 것 같은데 이거지 않을까요? 오,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건전지가 없나? 아닌데 불이 들어오네요. 지금 누를 때마다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건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자존심 상하지만 나의 갤럭시 폴드로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킹아츠 헐크버스터 배틀 데미지 전원. 뭐야? 정가가 원래는 더 쌌었네. 115만원까지도 했었는데. 와, 이거 검색하면 다 내 거밖에 안 나오네. 배틀 데미지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없어. 큰일 났다. 이거 리뷰 지금 접어야 되나? 찾아봅시다.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게 보통은 등짝에 있어요. 등 쪽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설마 열리는 건 아니겠지? 이게 아니야, 이거는. 아, 리뷰하면서 역대급으로 이렇게 당황스러운 적은 처음입니다. 등 쪽 아니면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 문제는 구입을 해놓고 오래 둬가지고 방전됐어요.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는 여기가 맞았어요. 여기 이렇게 열으면은 여기다가 A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네요. 얼마나 또 그렇게 기대치를 올려놨는지 그 기대 충족을 하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리모컨에 오른쪽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고요. 뒤로 보시면 뒤에도 오프, 온, 오프가 발바닥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뒤쪽, 허벅지 쪽, 손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고 배틀 데미지 버전의 헐크버스터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 4개를 동시에 놓고 한 번에 온, 오프가 된다는 거. 하지만 이 녀석은 각각 건전지를 다 투입을 해야 되고 다 따로따로 일일이 켜줬다 꺼줬다 해야 돼요. 이건 대신에 뭐 안에 넣고 빼고를 할 수 없는 또 단점은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오른쪽을 눌렀을 때는 전원만 온, 오프가 됐잖아요. 이제 왼쪽을 누르게 되면은 열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열리고 또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터치하면 자동으로. 미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앵콜! 여기에 마크 43은 이 녀석과 달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마크 43의 헤드 자체도 보시면은 데미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마스크에만 불이 안 들어오고요. 오, 어머, 이 안에도 토니 스타크의 헤드가 있네요. 저 처음 봤습니다. 오, 킹아츠 헤드 조형은 사토이만큼은 사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었을 때 그래도 얼굴 조형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건전지를 원래 넣는 부분인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투명하게 들어와 있죠. 얘가 이제 내려주고 올려주고를 하는 것 같아요. 녀석도 전에도 보여드렸었지만 여기 라이트가 있죠. 이렇게 열면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건전지가 나갔나? 접지가 살짝 불량인 것 같은데 약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볼 때만 들어오냐? 결론은 이상한 중고는 사지 말아라. 요거는 또 대신에 꽂는 또 재밌는 있어요. 요 녀석부터 이렇게 넣어주고 자석으로 탁탁 붙으니까 그리고 여기 또 넣어주고 요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고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물론 마크 43을 탑승을 시켰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 날 수도 있겠어요. 여기 마크 43은 빼놨습니다. 마크 1부터 마크 46까지 킹아츠 곧 보여드릴 대열에 지금 합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클리어 파츠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어깨 장갑에 이 녀석은 여기에 껴서 이렇게 빼주고 이거를 껴주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오! 어우, 부러질 것 같은데. 난 이거 원래 안 갈아 끼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갈아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요 녀석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파손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요 막대를 꽂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서를 따로 안 챙겨와서 따로 없어가지고 이거 보고 할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에
오, 이렇게 꽂아주면 새로운 잭햄머라고 하나요? 받기 직전에 헐크한테 당한 이런 모습들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보다는 요 파츠로 해서 넣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신박하다 못해 굉장히 센세이션한 자동 개폐가 되는 헐크버스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쌍둥이처럼 등을 대놓고 전시를 따로 할 예정이에요. 일반 이렇게 깔끔한 버전은 또 깔끔한 버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손상된 버전은 또 손상된 이 버전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 이렇게 멋있게 개폐도 할 수 있는 헐크버스터 킹아츠 데미지 버전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ing아츠 헐크버스터 설명서 지금 넣으려고 보니까 헐렘 여기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냐고.